오늘 이슈는 일본산 플라스틱, 루테인, 김성태의 눈물입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바라보고 또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보다 보니 눈 침침한 분들 많으시죠? 눈 건강 챙기려고 루테인 성분의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요, 루테인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찾기 어렵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눈연구소의 임상실험 결과가 거의 유일한데요. 이 결과조차도 루테인과 고용량 비타민 C나 E, 아연 등을 함께 먹을 때만 노화에 따른 황반 변성을 다소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중증의 경우에만 25% 억제 효과가 기대될 뿐 경증의 경우엔 기대 효과는 고작 1%! 게다가 시중에 많이 팔리는 영양제 10여 종을 살펴보니 루테인이 하루 권장량인 10mg도 채 들어있지 않았어요.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는 비타민 C나 E도 실험치의 50분의 1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약사도 효과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런 자체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사도 전부 다. 영양제를 과신하는 것보단 의사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김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물 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는데요. 우리가 이력서를 쓰라고 해서 KT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억지스러운 이 정권의 부족한 기자니. 아,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채용 공고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하고는 KT에... 본인하고는 말하고 싶어요.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의 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지휘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플라스틱 참 많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거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도 사용하죠.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아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폐플라스틱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불법 폐기물이 적발된 이후 필리핀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로의 수출길이 현저히 좁아졌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3만 5천여 톤으로 작년 대비 33.4% 가 많아졌어요. 일각에서는 폐플라스틱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굳이 수입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다시 가공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우려되는 건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은 전체의 62.4%를 차지하는데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히 되어야겠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와서 놀라셨죠? 근데 저 내일도 또 와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